Shut up and sit down.안녕하세요. 조홍식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소식 전합니다. 신간 책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도서출판 예조원에서 나온 사진으로 보는 한국 낚시 100년사입니다. 저자는 예조원의 대표이자 전 낚시춘 전무이사셨던 김국률님께서 수년간 준비하시고 나서 출간한 책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낚시를 집대성한 그런 책이라고 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록물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모든 문화활동에서 이런 기록물의 존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고 또 우리를 뒤돌아보고 다시 알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3일 금요일에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한국국제낚시박람회에서 출판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런 작품이 나와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조원의 김국률 대표님께서 정말 수년간의 고생 끝에 만든 한국낚시 100년사를 제가 오늘 한 건 기증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국률 사장님. 책이 어떻든 좋은데요? 근데 진짜 조금 아쉬운 게 분량을 조금 더 두꺼워지더라도 날려버릴 사진이 너무 많아서 사진을 좀 더 실었으면 어땠을까? 잘린 게. 네. 잘린 것도 아깝고 또 내 스스로도 막 수시 넣는다고 수시 넣는데도 못 수시 넣는 것도 많거든요.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 그게 내가 좀 페이지를 이렇게 너무 제한된 거에 대해서 너무 그게 끝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처음에는 한 700페이지까지도 생각을 했다니까. 그런데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머릿말에 기억은 기록을 이길 수 없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의 기억은 세월과 함께 잊혀지기 쉽죠. 또 기억을 하고 있더라도 왜곡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억은 기록을 이길 수 없다는 그 구절이 이상하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제목이 사진으로 보는 한국 낚시 100년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으로 남아있는 그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문서만 존재한다거나 이런 건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낚시에 관련된 그림이나 문서 같은 거는 뭐 조선시대 때부터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 책에서 밝히는 최초의 낚시 사진은 1907년에 소인이 찍힌 엽서가 맨 앞에 실려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은 1911년 프랑스 여행 잡지에 실린 우리나라 한강에서의 얼음 낚시 광경도 나와 있습니다. 모델은 분명히 한국 사람이고 풍경도 우리나라인데 사진을 찍은 이는 분명 일본인일 것이고 그리고 그 사진이 실린 기록물은 프랑스나 스웨덴, 유럽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쭉 훑어보다 보면 제 청춘 시절의 한 컷도 실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처음으로 무지개송어 낚시가 시도된 삼척 초당지에서의 모습인데요. 그 당시에 서울일 낚시회에서 처음으로 송어 루어 낚시를, 무지개송어 루어 낚시를 시도하고 그리고 며칠 후였을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동창생하고 같이 그 삼척 초당지를 찾아갔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삼척에서 내려서 삼척 터미널에서 택시를 대절해서 초당 저수지로 들어갔었어요. 저수지 안에서 한 마리 큰 거를 잡았습니다. 요 사진이에요. 그리고 초당 부울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계곡에서도 한 마리 잡았고요.
때 화려한 색깔에 깜짝 놀랐고 엄청난 점프에도 놀랐었습니다. 그때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용한 로어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기념으로. 뿐만이 아니라 그때 시험 방류가 됐던 코호 세먼 은연어도 한 마리 나갔어요. 전부 민호우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1983년 3월 1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딱 40년이 막 지나버렸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잘 아는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물론 다 루어 낚시 관련된 사진입니다. 서울일 낚시회의 박현재 선생님 모습도 보이고 김홍동 회장님 모습도 보입니다. 저자인 김국률 사장님께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이다 라면서 이걸 보여주신 한 커트입니다. 이 사진도 저하고 인연이 굉장히 깊어요. 사진의 모델은 돌아가신 최운건 선생님이십니다. 실은 이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 뒤에 저도 서 있었어요. 최운건 선생님, 김국률 사장님, 아 그때는 김국률 기자셨어요. 현역 기자 시절.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세 명이 2박 3일 동안 소양호 탐사를 갔었습니다. 1986년 12월 23일 일이에요. 2박 3일. 크리스마스 날 돌아온 기억이 납니다. 빙어하고 피라미의 물낚시, 대낚시를 했고요. 저는 루어대를 들고 마침 그 당시 소양호에 퍼지기 시작한 무지개 송어를 탐사하는 것이었어요. 결국은 작지만 한 마리 송어를 잡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 너구리 가죽을 벗긴 꼬리도 달려있는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요. 그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 책은 우리나라 낚시인이라면 한 권 정도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오프라인 대형 서점은 물론 모든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 중입니다.